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 이걸 우리 백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상습적으로 선물을 받은 자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들은 뭐 무슨 법 무슨 법 하는데, 이게 국민의 이 감정,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선물, 뇌물성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지금 인정들을 하고,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특성상 만만치 않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립권님 고맙습니다. 추운데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은 몇 시간씩 뭐 24시간씩 또 이렇게 또 함께 방송해 주셔서 너무 큰 힘듦. 어제 오늘 또 새벽에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염원하면서 다들 서울청 앞까지 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애통하고 비통하고 화가 납니다. 재판부가 정말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동훈 변호사님께서 미처 말씀 못한 거 우리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 앞에서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오늘 새벽 늦게까지 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님 영장 기각 소식을 기다리며 앞에서 있었습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시고 오열하시고 한참을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계시다가 다들 가셨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참고인과 연락을 해서 범죄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검찰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에게 연락한 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범죄,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좀 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파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영부인은 명품을 수수하며 그리고 또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예. 저쪽에 오동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쪽에 최순실 가고 김건희 왔다. 이제 명품 사진이 정말 눈에 띕니다. 실제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지인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인데 너무나 억울해한답니다. 본인도 잘못이 있었지만 김건희 일가의 이 부정축제나 국회 비리나 국정농단에 비하면 조족적이다, 새바리피다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국정농단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왜 김건희는 수사조차 하지 않느냐,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그 사건 관계자의 진술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고발을 해놨습니다. 언젠가 법물 터지듯이 김건희 전실과의 비리가 더 터져나오고 그들의 만행이 더 여기저기서 폭로될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실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커버라커트처럼 밀실로 경호위원들을 불러서 약식 부실 경호를 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명품이 여러 번 오간 것을 봤는데 그걸 그 사람이 다 기록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출장 경호를 했고 부실 경호를 했고 여사 측에 지시가 있어서 제대로 검색도 못했고, 근데 그 부실 검사가 나중에도 보니까 비용만 들어갔고 산에 들어갔고 신라 면세점에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아마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메모나 증거를 남겨놨을 것이다. 누가 왔는지도 기록이라는 게 모릅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언젠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강국권님과 오동훈 변호사님은 또 지금 국회 일정도 있으셔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제가 남아가지고 또 이따 갈 테니까요. 일단 저쪽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일정에 백브리핑을 한번 나온 것인데 여기서 일단 공식적인 우리 강국권의 오동훈 변호사 말씀까지는 그리고 농성장 후반까지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국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변기했습니다. 역사는 잠시 힘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다 드러난 것 이게 역사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초부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수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문회의 열고 그리고 장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동족이라는 그런 시중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뉴비디오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밝혀야 될 의혹들을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변호사님 따로 네. 작별 인사라도 네. 과천 의왕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으시던데요. 네. 네, 저희도 그 검사 모임 또 옆에 계신 강특구 의원님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구 소장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참여해서 네, 우리 부패한 정권을 네, 견제하고 네,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내리네요. 이 눈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처벌받아 기쁨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민중들의 고통의 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춥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민생 문제 얘기해도 저희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식 인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